그래서 전이를 막으려고 제가 지 말라. 붉은 성분이 햄철 성분이 그리고 또 혈액 검사에서 페리틴이라는 성분이 막 치솟는 분이 일기여도 그게 정상 수치보다 너무 높다. 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이 그 암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 체액이 산성이 돼요. 암세포가 대사를 하면서 젖산을 계속 분비하거든요. 계속 산성이 돼요. 산성은 그러니까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가야 되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약 알칼리성 체액이 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채소를 엄청 많이 투여를 해야 돼요. 야채 섭취 극대화,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하루 종일 저는 마시기도 해요. 그 동결가루를 물에 타서 뭐 케일, 신선초, 요즘은 10가지가 섞여 있는 게 한 포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타서 계속 하루 종일 마셔서 빠르게 체액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빠의 소변 pH가 4월에 5였어요. 저도 암 걸렸을 때 5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온대 암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암 환자들은 대부분 5하고 6에 있고, 기수가 높을수록 5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1기일수록 6에 가깝고, 6, 7 정도 되는데, 정말, 정말 암 환자 중에 한 명도 7.4를,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래 했고, 검사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5나 6일 것이다. 산성인 상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약을 먹으면 산성에서 약 알칼리가 되나요? 안 돼요. 무조건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으로 최대한, 그리고 죽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섭취를 했을 때 교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12월 초에 몇이 됐냐면 7이 됐어요. 진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5에서 7은 정말 몸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5에서 7이 되면 얼굴 낯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약사님 하면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왔어요. 저 왔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두 달 전에 왔던 30살 싱글 아가씨였어요.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 좀 그거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한 시간 넘게 길게 해줬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상당히 좀 살이 쪄 있는 상태였고 음식이 술, 그러니까 야식으로 술과 치맥을 즐기는 일이 늦게 끝나니까 야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이요법을 제가 자세히 얘기해서 제가 하는 이 야채 갈아 먹는 걸 하고 몇 킬로가 감량돼서 왔는지 아세요? 무려 10킬로, 두 달 만에.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또 왜 못 알아봤냐면 머리를 짧게 이렇게 잘랐고 긴 머리였는데 잘랐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져서 왔기 때문에 원래 누렇고 약간 암 환자 색깔이었는데 두 달 만에 너무 뽀얗게 이뻐져서 온 거예요. 심지어 항암을 저희 아빠랑 똑같은 세 가지 항암제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음성도 딱히 약이 없기 때문에 세포독성 두 가지랑 그 키트루다를 맞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맞고 두 번 맞고 왔는데 머리도 약사님 저는 머리도 안 빠졌어요 이러면서 왔는데 얼굴이 하얗고 뽀얘져서 제가 너무 놀래서 아니 암 걸려서 이렇게 예뻐지면 어떡해 얘기할 정도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 보충제 먹고 하니까 정말 항암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제가 항암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 처음만 2회차, 3회차까지 복통이 좀 있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보충제와 이런 식이요법 하면서 체질이 변하니까 너무 안 힘들게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30살 싱글 아가씨도 약사님 안 힘들어요. 너무 밝게 항암을 하고 계셔서 제가 케어를 해드렸지만 제가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제가. 그래서 식이요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성농도 5에서 7은 좀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리죠. 단 며칠로는 안 바뀝니다. 그게 체액에 몇 개월이 걸리죠. 빨라도 몇 개월이고 1년 이상 걸리죠. 정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 암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 없이 말기암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기에서 2기까지는 암세포가 발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암에 세포가 암세포라는 게 있고 근데 이 암덩어리 안에는 암세포도 있지만 0.1에서 5%는 암줄기세포가 박혀 있어요. 이 암줄기세포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긴 잠복기를 가져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잠복해 있어요.
근데 그냥 염기일기 2기에서 하는 암세포는 그냥 빠르게 자라요. 증식이 빠르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세포 그 독성 항암제로 그 증식을 억제하잖아요. 아니면 염기일기 2기는 수술이 가능해서 근본적으로 암조직을 이렇게 제거하고 잔존 암세포를 항암제로 죽이는데, 이제 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더 진행이 돼서 말기암이 된 경우는, 전이를 탔다는 거는 림프를 타고 혈관을 탈 때 이게 가서 붙는 게 암 줄기세포가 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암세포가 갔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암 줄기세포의 발현이다, 발현이 돼서 얘가 전이로 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와 가장 유사하냐면 배아세포와 비슷해요. 배아세포가 뭐죠? 임신 중에 그 태아의 배아세포, 착상됐을 때를 배아라고 하잖아요. 이 배아세포가 처음에 수정란이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엔 두 개로 분할되죠. 그 다음 네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배수로 8, 16, 32, 이렇게 64, 그러면서 이렇게 나날이라고 해서 분할이 막 되다가 커지면 이제 자궁내로 착상이 돼요. 착상이 되는 이런 과정에 성장을 하는 신호가 있어요. 뭐 노치 뭐 이런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랑 이 암 줄기세포의 증식 신호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아 세포 이론인데, 이것이 암 줄기세포와 증식을 같이 한다. 그 여러분, 배아 세포가 정지할 수 있나요? 정지는 없죠. 정지하는 건 죽는 거의 의미잖아요. 태아가의 사산의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것도 그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이게 발동이 딱 걸리면 얼마나 배아가 빠른 속도로 증식합니까? 그죠? 엄청나죠? 네. 그 10개월 사이에 3kg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로 이 증식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존 항암제. 그래서 미국에서 그 뉴스위크에서 2010년인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그 암과의 전쟁을 닉슨 대통령인가 선포를 했는데 4기 암 환자 생존율은 1%도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0기에서 2기, 3기는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왜냐하면 조기 진단, 수술하고 항암 방사해서 이거는 빨리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현대의학으로 기술이 발전돼서 유방암, 갑상선 엄청 빨리 발견하니까 생존율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4기, 늦게 발견을 하면 암 줄기세포염이 발현해서 전이가 급속도로 되잖아요. 이때는 수술이 불가하고 또 방사를 전신 방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밖에 없는 경우인데, 항암제가 현존에서 지금 많이 발전을 했지만 뭐 면역 항암제까지 나왔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복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4기암이 살아난다, 이거는 저희 스승님이 얘기해, 이건 하늘의 영역이다. 의사 선생님도 이 항암제가 이분한테 들을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이를 막으려고 제가 육류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육류의 붉은 성분이, 햄철 성분이, 그리고 또 혈액검사에서 페리틴이라는 성분이 막 치솟는 분이 1기여도 그게 정상 수치보다 너무 높다. 그러면은 얘가 암에 전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1기여도. 1기는 작잖아요. 작아도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아마 제가 그런 얘기가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를 유방암 카페 했더니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댓글에 채식만 해도 암 걸린 사람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다른 암이 올 수 있는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암이 왔다면 모든 확률을 저는 줄이자는 거죠. 그게 현명한 판단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판단은 해주세요. 제가 뭐 뭘 먹어라 뭐 먹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정보만 제시하는 거죠.